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한백산 도깨비가 사는 금대봉골에 어둠이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, 가는 여름이 아쉬워서 도깨비가 한번 난로를 피워놓고 또 어쩌면은 올해의 어떤 마지막 집 근처에서의 캠핑, 즐거운 캠핑, 즐거운 캠핑, 즐거운 캠핑. 자, 여러분, 비록 정 집 근처에서 이러고 있지만은 또 얼마나 재밌습니까? 돈도 안 들고.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는 걸 방콕이라 그러고, 집 근처에서 이렇게, 이것도 일종의 그 낭만이니까. 돈도 안 들고 재미는 재미대로 보고 그렇습니다. 여러분, 금대봉에 저 위에 어둠이 슬슬 짙어지고 있는데, 여러분 어디에서 놀면 어떻겠습니까? 솔직한 얘기로 지 좋으면 되는 거지. 오늘은 도깨비가 이런저런 일을 보기 위해서 집에서 많이 쉬었어요. 그동안 좀 무리를 했더니 이 컨디션도 좋지 않고, 시원해. 아이고. 자, 여러분 간단하게 집에서 그냥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, 라면 2개, 커피 2개, 물병 2개, 김치 약간, 군대에서 쓰던 항고 하나. 간단합니다, 여러분. 저 앞에 보시면은 여기가 저녁만 되면 벌써 추워요. 아이고, 불도 다 피었다. 불이 폈구나. 금방 폈구나. 좋은 세상이야, 좋은 세상. 불 피우기도 좋고. 자, 여러분 여기 이래 보시면 도깨비가 밤에 걸치기 위해서 겨울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, 밤만 되면 상당히 추워졌습니다. 춥다기 겨울처럼 추운 건 아니겠지만은 뭐 선선해졌다,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자, 이제 불은 폈으니까, 도깨비가 오늘 저 커피만 끓여 먹을 게 아니고 감자하고 고구마도 좀 구워 먹어볼 생각인데. 어머니, 뭐하러 올라와? 밥은 없었대. 저거 먹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면 돼. 그럼 돼. 만들어. 알았어. 고구마를 가질러.